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내일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패킹을 하면서 캠핑에 대한 생각들을 극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캠핑에 대한 패킹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배낭인데 배낭은 정말로 주관적이잖아요. 굉장히 디자인도 많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쁘고 검색을 해봐서 마음에 드는 배낭을 고르면 좋지만 제가 써본 입장에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물건이 개수도 좀 많아지고 조금은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m에서 80m짜리 겨울까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배낭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배낭들이 단점이 있어요. 70m, 80m짜리 큰 배낭을 아무 때나 쓰면 좋겠지만 그 70m, 80m의 짐을 싣기 때문에 등에 무게를 분산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폼이나 기타 등등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배낭 자체가 조금은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라면 단점이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배낭 자체의 크기가 부담스럽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이었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안이라 이런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18리터까지도 배낭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8리터짜리 배낭이면 뭘 빼고 뭘 빼고 뭘 빼냐고, 텐트만 해도 18리터짜리 배낭에 꽉 차지 않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영상들을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겠고, 과거에도 찍은 영상을 보면은 18리터 안에 제가 여름에 캠핑하는 기준에서 풀 패킹이 가능한 상태로 최소화를 시켜놨습니다. 걔네들의 단점은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모든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야 되고 제품을 하나하나 고를 때 있어서 굉장히 경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캠핑할 스타일은 이제 18리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6, 70리터대 겨울용 패킹도 아니기 때문에 딱 45리터 배낭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패킹을 할때 좋은 이유는 45리터가 조금은 타이트하게 겨울 패킹도 가능하고 조금은 널널하게 여름 패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간절기 캠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스타일로 패킹을 하려고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리터로 시작해서 자기가 계절에 맞게 배낭을 더 하나씩 구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5리터짜리 배낭을 들고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준비할 부분은 의외로 침낭이거든요. 침낭을 잘 준비를 해야지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어요. 침낭은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하냐면 여러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캠핑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 캠핑을 함에 있어서 날씨가 추워져 버리면 추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더워 버리면 정말로 잠도 못 자고 불편하고 불편하려고 캠핑을 가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캠핑을 준비해서 내가 쾌적함을 생각을 해 놓고 그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굉장히 쾌적하게 하고서 오는 캠핑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음에 그 실패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서 정말로 나한테 맞는 쾌적함을 조성을 해서 그거 자연에서 쉬고 오려고 캠핑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노력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맞춰놓고 즐기고 오고 있고 그중에서 이 슬리핑백, 이 침낭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춥게 자고 오고 아니면 굉장히 덥게 자고 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침낭의 선택이 중요한데 한겨울에는 정말로 저는 그냥 좀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서 고가 침낭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이 헤비하게 연구를 좀 해서 결국적으로는 좀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란드레 토르라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침낭은 결론적으로 그 상황이 어찌 됐든 내 몸이 가장 마지막에 머무는 장소는 침낭이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이 머무는 장소는 침낭 속이잖아요. 그래서 침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투자해서 침낭을 좀 고스펙으로 애초에 방안에 대해서 좀 오버스럽게도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한번 추워져 버리면 정말 답이 없이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 고스펙의 침낭을 저는 사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투자 대비 나쁘지 않은 게, 환절기까지도 밤에는 싸늘하잖아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4월, 5월까지도 이 겨울 침낭을 잘 쓰고 있거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년 정도는 이 침낭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 막 여름에도 무슨 침낭을 써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도 밤에는 서늘하고 쌀쌀한 날씨가 있어요. 뭐 비 온 다음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살짝은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찬 곳에서 자면은 일어났을 때 영 찌뿌둥하잖아요. 그래서 5리터까지는 쓰되 굉장히 경량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침낭을 저는 선호를 하고, 그런 제품 중에 저는 초경량으로 된 온모가 살짝 내장되어 있는 초경량 침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번에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매트거든요. 매트. 매트는 겨울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여름에는 뭐 아무거나 써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등에 이제 편안함을 조금 더 받쳐주는 그런 거를 요한다면 매트 정도는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침낭만 있으면 되지 이러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침낭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등 쪽에 침낭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 당연히 깃털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밀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바닥에 있는 냉기가 그대로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스펙이 침낭을 써도 이 바닥 쪽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바닥이 냉기가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쪽이 냉기를,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도 냉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R-value라고 하거든요. 조금은 겨울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R-value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역시도 겨울용 매트는 조금 고가의 매트를 써도 좋아요. 침낭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추워버리면 잠을 망치기 때문에 잠잘 때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트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쓰냐 하면 바닥에 우둘두둘 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매트가 있으면 등의 배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폼이 있는 타입인데 우연히 찾다가 얻어 걸렸다 그래야 되나,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여름에는 정말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매트가 있습니다.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별로 기능은 많지는 않은데 그냥 등이 배김 정도 잡아주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일단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레이 톤으로 돼서 되게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고, 실제로 누웠을 때 이 촘촘한 요 소재 보이죠? 촘촘한 기능으로 등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 제품을 요번에 들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변형도 굉장히 자유로워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텐트인데, 텐트는 개개인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 제품을 이거다 이거다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텐트는 이거다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텐트는 되게 디자인이 많잖아요. 그동안 영상에도 찍혀져 있지만 텐트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텐트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정말로 쓰는 텐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텐트가 있으면 뭔 필요냐, 그냥 하나 두 개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로 좀 어떻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써보니까 여러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는 텐트들을 저는 디자인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싱그럴 텐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좋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양문 개방이 되면서 메쉬가 있는 텐트가 정말로 필요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숲에 어울리는 텐트가 있고, 바다에 어울리는 텐트가 있고, 산정상에서 칠 수 있는 텐트가 있고, 가까운 거리만 잠깐 이동해서 좀 쾌적하게 쓸 수 있는 텐트도 있고, 초경량 텐트도 있고, 정말 텐트의 쓰임새가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예를 들어서 겨울용 텐트는 밖에 공기하고 내부의 공기하고 차단이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거를 여름에 그럼 썼다, 그렇게 보일게요. 그러면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굉장히 더워서 아마 안에 못 있을 거예요. 그냥 뒤에 쳐놓고 밖에서 불멍 때리다가 아마 밖에서 잘걸요? 정말로 여름에 겨울용 텐트를 쓰면 엄청 덥기 때문에 거의 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반대로 겨울에 여름용 텐트를 쳐봤거든요. 안에 한기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와, 씨,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에서 그냥 화목난로에다가 계속 주구장창, 그날 하루 종일 장장만 넣다가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패킹 텐트가, 저는 랩 라토 이벤트 3라는 텐트를 쓰고 있는데, 고산에 올라갈 때 그 텐트를 쓰는데 그게 산 정상의 눈밭에서 빨간색 텐트를 쳐놓으니까, 빨간색 그렇게 원색깔 텐트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 텐트를 쓰는 이유가 빨간색이 하얀 눈밭에 설원에서 산 정상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전문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한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은 안전성입니다. 아무래도 고산에 산 정상에서 눈을 만났을 때에는 구조신호나 이런 용도로도 원색깔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빨간색 텐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숲에다가 써보니까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숲하고 어울릴 만한 텐트를 또 반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 다양성으로 제가 가는 환경에 맞춰서 텐트들을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아무리 텐트가 많지만 텐트들이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용도도 다르고,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아, 이 환경에서는 이 텐트가 어울리겠다, 이 환경에서는 이 텐트가 쓰임새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서 구비를 해놓은 풀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텐트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용도별로 고민을 거쳐서 제품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밖으로 내보낼 생각도 없고 안으로 드릴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들고 갈 텐트는 여기 이 텐트거든요.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의 울타미드 포피라는 제품을 들고 갈 건데, 저 텐트의 장점은 초경량이고 4인용 텐트인데 무게가 490g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가 500g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초경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텐트고, 텐트의 재질이 큐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재질의 특수성 때문에 4인용 텐트면 꽤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2인용, 1인용 텐트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 초경량 텐트로 선택을 했고, 간단한 쉘터 용도 아니면 캠핑을 함에 있어서 좋은 텐트라서 저 텐트를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큰 덩어리들은 이게 다거든요.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까지 준비했으면 얼추 캠핑을 하기 위한 기본 초석은 다져놓은 상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테이블 정도? 바닥에다 놓고서 캠핑을 해보면 붓이다 뭐다 뭐 좋기는 한데, 그래도 현대인 문명에 맞춰서 테이블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우드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백패킹 테이블 정도는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여름에는 디팩보다 이 다이니마로 된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의 색을 사용을 하거든요. 뭐 디팩에 넣어가도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팩 대용해서 파우치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 파우치에다가 침낭을 넣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가끔 텐트를 넣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다가 패킹을 해서 갈 생각이고, 지금 메뉴는 곱창하고 닭발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물통인데, 이건 날찐 수통인데 제가 데코를 좀 하고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날찐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데, 물통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건 다음에는 랜턴. 랜턴은 백패킹에는 이게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크레모아 헤디 제품인데 USB 충전식으로 돼서 급할 때 배터리 없으면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 하나 정도 있는 게 좋은데, 조명도 준비를 할때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게 색깔이 4200 그리고 6000 그런 밝기 수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노란 불빛하고 하얀 불빛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노란 불빛으로 구매를 하셔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밤이잖아요. 밤에 내 환경이 비춰졌을 때 노란색 불빛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은 제가 있는 환경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조금은 노란색 조명을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 베개는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저렴하더라도 하나쯤 있으면 정말로 잠이 쾌적함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베개는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식기 세트. 특히 이런 부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식기 없어가지고 나무 부셔가지고 먹은 적도 있는데,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경험의 경험을 거쳐서 제가 준비하고 지금 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쓸 일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비닐은 좀 여유 있게 준비해 가는 편이고, 이거는 알코올 스토브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건데, 조리까지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좀 감성적으로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이 제품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필수품 설명이니까 꼭 필수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내용에선 뺄게요. 그리고 이제 식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식기들을 고민을 했는데, 결국적으로 사용하게 된 식기는 포지스라는 제품에서 나오는 조립형 식기 세트거든요.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펴져 있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접어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용도의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 쓰기는 불편한데 좋은 점이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납작하게 패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놓고 써보고 있어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쯤 있어놔도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버너. 저는 버너를 탑앤탑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캠핑도 모를 때 구매했었던 건데 아직도 쓰고 있는데 망가지질 않아요. 와, 그래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소토 윈드마스터 이런 거 사세요. 그런데 소토 윈드마스터보다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납작하게 패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토 윈드마스터가 안 땡기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패킹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념통. 이거는 하나의 양념통 안에 굉장히 작잖아요. 돌멩이 같고 조약돌 같은데 세 가지 양념이 들어가요. 소금, 미원,
후추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안에 넣어 놓고 가지고 가서 뭔가 좀 간이 안 맞을 때 살짝 씻혀서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품도 자주 챙겨가고, 이건 필수 장비에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물티슈가 들어있거든요. 물티슈가 은근 올라가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물티슈 파우치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브랜드도 안 보고 샀는데 코드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네요. 이거 물티슈 파우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티슈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파우치류가 필요한 이유가, 제가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보고 캠핑을 해보니까 현대적으로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앵글 안에 들어가거나 제가 보는 환경에 있으면 뭔가 자연에서 쉬고 있는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그컵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나만이 컵이 있는 상태로, 아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게 되거나 혼자서 캠핑을 할 때도 여러 다양성에서 나한테 마실 거를 전달하는 도구로 컵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 스탠리 거 컵을 사용 중인데 이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데미지를 좀 받은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세척하면서 할 때에도 편하고 좋아가지고 사용 중인데, 이런 컵 정도 하나는 있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큘이 이게 써보면 없으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큘 정도는 하나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아닌 이상 옷들을 레이어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조금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입는 게 좋고,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온을 식힐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드를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착용을 하시고 캠핑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신발 외 기타 등등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패킹을 해서 캠핑을 가볼 생각입니다.